back in ETV. 안녕하세요. 발코니 TV 서울입니다. 오늘은 어쿠스윗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어떤 곡 해주실 거죠? 네. 오늘은 걷고 싶어라는 저의 자작곡 들려드릴게요. 네.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, 네. 이 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이제 길을 걷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거든요. 근데 그 어둠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좀 포근하고 따뜻한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곡을 지었습니다. 네. 네, 들어보겠습니다. 지지 않는 이 골목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발걸음은 잠시 멈추고 멍하니 하늘 보며 짙은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이 있죠.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저 길은 포근한 어둠만 가득 찬 이 공간을 식어가는 마음들 상처받은 하루를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날 위로해줘. 혼자 걷고 싶어 더 어두운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죠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곡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네. 네. 이 곡은 원래 저희가 그 여자 작사의 그 남자 작곡으로 많은 네. 곡을 작업을 하는데 이 곡은 제가 혼자 작사 작곡을 네. 다 한 곡이고요. 사랑하시는 네. 거죠? 작사를 좀 네.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곡이고 들으셨겠지만 곡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 골목길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작은
희망, 따뜻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우울할 때 쓰신 곡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울할 때 쓰신 곡이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?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지금까지 디지털 싱글 앨범을 두 장을 냈는데 이제 디지털 싱글 앨범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미니 앨범이나 정규 앨범도 저희가 계획을 네, 준비를 꿈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발코니 TV 서울이었습니다.